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이제 슬슬 수입차들의 프로모션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소세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우디가 개소세 인상분을 2020년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항된 모델들에 대해서 그 인상된 개소세를 전액다 보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말 할인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우디는 사실 연말 대비해 가지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아진 모델들이 있습니다. 구매를 놓치신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보는 즉시 구매를 권장합니다. 그럼 아우디 1월 프로모션을 차종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수입차 전 브랜드 프로모션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2월,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항된 모델들에 대해서만 개소세 인상 부분을 할인해 주고 있으니 이 모델이 완판되기 전에 즉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신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확정된 모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7 55 TFSI 차량 가격은 대략 한 1억 정도 될 것 같고 이 4월 달서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Q3입니다. Q3 4천에서 한 5천 정도 될 것 같고 Q5 6천에서 한 7천 정도, Q7 한 8천에서 9천 정도, 그 다음에 Q8은 대형 SUV입니다. 9천만 원 이상으로 될 것 같고 이 금액은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4월 이후에는 예전에 아우디의 명성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개소세 할인된 모델은 거의 흰색입니다. 흰색이 입항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흰색 모델들이 남아있는데 이 모델들에 대해서만 개소세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색상을 해서 12월 이전에 입항된 모델이 아니고 1월에 입항된 모델은 개소세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서로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프로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아우디 A8 프로모션입니다. 차량 가격은 1억 5천입니다. 아우디 할부로 구매하시면 600만원, 현금 구매 시 200만원, 플러스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재구매 290만원, 트레이드인 290만원입니다. 2020 아우디 A6 프로모션입니다. 가솔린 차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차량 컴포트는 6,800, 프리미엄은 7,200으로 개소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는 아우디 할부로 하시게 되면 400만원 할인을 받으시고 현금 구매 시 270만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소세가 120만 3천원이 올랐는데 이 금액을 추가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재구매 130만원, 트레이드인 130만원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우디 할부로 진행하시면 430만원, 현금 290만원, 역시 5종 세트. 이 개별 소비세가 127만 6천원이 인상되었죠. 이 금액을 할인을 해줍니다. 재구매 시 140, 트레이드인 140. 디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도 6,650에서 7,050만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포트 아우디 할부 410만원, 현금 270만원 플러스 역시 5종 세트고요. 개별 소비세가 117만 6천원이 올랐는데 역시 추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볼게요. 프리미엄도 여기 보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430, 280, 개별 소비세 124만 9천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트레이드인 140만원입니다. 여기서 아우디 A5 스포트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5는 연말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현재 연말보다 할인이 한 200 정도 더 상승된 것 같습니다. 아우디 할부로 하시게 되면 740만원, 현금 620만원 플러스 5종 세트, 개별 소비세가 112만 6천원이 올랐는데 이 금액을 할인을 해줌으로써
개별 소비세 이전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재구매 120만원, 트레이드인 120만원. 여기서 아우디 A5를 구매하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바로 즉시 구매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자, 아우디 A5 쿠페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 6,500만원입니다. 차량 가격. 아우디 할부 690만원, 현금 570만원, 무조건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이 5종 세트만 해도 사실 가격이 꽤 많이 나갑니다. 개별 소비세 115만 5천원이 올랐지만 현재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구매 시 120만원, 트레이드인 120만원. 자, 그리고 아우디 A5 컨버터블입니다. 오픈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7,400만원입니다. 아우디 할부 이용 시 770만원, 현금 630만원, 역시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고, 개별 소비세는 132만원이 올랐지만, 지금 아우디에서 12월 31일 이전에 입항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 개소세를 지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4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신년 제로플랜 문의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새해 맞이 특별 제로플랜 리스트입니다. 너무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이게 다시 좀 알려드립니다. 금액이 다소 지금 오른 금액도 있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제휴캐피탈사가 현재 잔존가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금액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금액이 뭐 조금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크레스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을 잔존가치가 나와서 금액을 다 맞은 금액입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200입니다. 65만원. 벤츠 250 아방가르드 스포츠입니다. 84만원. 벤츠 E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111만원이고요. 아티온 같은 경우 59만 5천원. 벤츠 S350D 165만 5,878원인데 요 벤츠 S350D 같은 경우는 현재 잔존가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 있음을 제가 또 알려드리고요. 520D 같은 경우도 한 75만원인데 이 역시도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소세도 올랐고 아직 잔존가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잔존가치가 정확해지면 이 제로플랜을 따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4 1월 프로모션입니다. 아우디 A4 같은 경우는 4,790 컴포트 프리미엄 5,090만원입니다. 아주 할인율 좋아졌습니다. 저 전달 대비 뭐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는 아우디 할부로 진행하시기면 810만원, 현금 720만원, 개별 소비세가 84만 2천원이 올랐지만 이거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구매 90만원, 트레이드인 90만원, 프리미엄 역시 810만원, 710만원, 플러스 3종 세트가 되고 개별 소비세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 구매가가 3,900, 프리미엄은 4,200만원이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A3입니다. 아우디 A3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현재 차량 가격 4,040만원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72만 4천원 올랐지만 아우디에서 현재 이 부분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우디 할부 640, 현금 560, 그 다음에 재구매 80만원하고 트레이드인 8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 아우디 1월 프로모션을 지금 봤는데 아주 전달 대비 상당히 좋아진 모델이 있고 나빠진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현재 전달 그 입항된 부분이 차들이 흰색이 소량 남아 있습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A5가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 나왔으니 연말에 구매를 놓치신 시청자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연말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견적 요청을 해주시면 아주 빠른 견적과 놀라운 만한 프로모션을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